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E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네. 이렇게 칼라즘 이렇게, 네. 이렇게 다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자켓이요. 네. 예, 이런 것까지 제가 또 손수 다 체크해드립니다. 네. 뒤에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또 우리 이 교수님을 좀 챙겨주세요. 본부장님.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이 많이 가는 분이에요. 아, 들어오시다가 좀 챙겨주셔야죠. 네. 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두 분이서 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셨다는 그런 알 수 없는 루머가 좀 퍼뜨리고 있는데 주최자는 네. 바로 접니다. 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챙겨주세요. 네. 예, 미주알 고주알 오늘도 훈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요일에도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다시 미주알 고주알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정말 오래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크록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크록스의 다양한 면모를 알 수 있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네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공사하기 전에 네. 저희 크록스를 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네네.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2002년 미국 네. 콜로라도 볼더라는 곳에서 바로 지금 화면 보여드릴 텐데 린던 듀크 헨슨이라는 사람이 이 크록스라는 신발을 만들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어떤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뭐냐면 보트 슈즈라고 해갖고요. 뭐 카약이면 카약 이런 물놀이 할 때 보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쓰면서 물도 빨리 빠지고 통기성도 구멍이 뚱뚱 뚫려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처음 만든 게 이제 크록스가 되겠고, 그래서 크록스하면 웬만한 우리나라 분들도 크록스 한두 켤레씩 집에 있는 분이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마트 이런 데 가더라도 크록스가 매대로 따로 있어갖고 상당히 많이 선전하는 것만 많이 봤는데 그게 바로 크록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브랜드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신발은 남녀노소 누구나 심지어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 신발을 신어서 네네. 사실 전 세계 국민들의 그냥 네. 신발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신발이 3억 켤레? 3억 켤레면은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죠? 한 60억 되니까요. 네, 20명 중에 한 명. 네. 근데 거기 보면 필요 안 신는 신발 아직도 안 신고는 쓰는 네. 사람도 있으니까 웬만한 분들 집에 한두 켤레 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요. 보고 싶은데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이게 카피 제품 많은데 맞아요. 얘네가 특허 제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크록스라이트라는 크록스 고유의 밀폐형 셀수인데 뭐 화학 약품이 있죠. 플라스틱을 만든 건데 요거 만드는 소재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특허인데요. TM이랑 트레이드 마크가 들어간 건데요. 이걸 제작하면서 만든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많은 분들이 집에서는 슬리퍼죠. 쉽게 네네. 얘기해서 슬리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성용, 남성용, 정장용, 유아용 등등에서 수많은 이게 그 크록스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냥 여러분들의 슬리퍼 같이 신고 그런 거랑은 그런 거 그 이상의 크록스가 현재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제 다음 그림 보면은 뭐 네. 앞서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료용으로 사실 네. 이제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병원을 가면 네. 왜 그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네. 왜 크록스를 다 저렇게 신고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게 편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크록스 오늘 얘기는 하지만 이거 이게 호불호는 물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실 크록스 신발을 신었을 때 편하다는 네. 느낌이 네. 안 들었거든요. 편하진 않죠. 왜냐하면 보통 운동화나 이런 폭신함이 적기 네. 때문에 아무리 플라스틱이 고무기 때문에 약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신어보고 저도 집에도 있지만 다른 약간 가짜 상품 이런 것보다 약간은 편합니다만은 네. 전체적인 그 슬리퍼를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좀 좋은 운동화보다는 좀 불편한 건 분명히 있죠. 네네. 그리고 이게 완전 사실 편한 것만은 아닌데 저렴하진 않아요. 저렴하지도 않죠. 보통 크록스가 아마 우리나라 싸면 이마트에서도 보통 2만 원대 그렇죠. 뭐 네.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가는데요. 이게 보시면 헬스케어 섹터가 들어가시면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네네.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 나오는 게 헬스케어 섹터인데 이게 왜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쓰냐면 소독이 잘 되고요. 이게 고무 중에서도 이제 그 안에서의 뭐 그 방염 그런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 잘
잘 적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기능이 더 들어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병원에서 빨리빨리 신고 가야 되고 또 네. 방송국에서 많이 쓰습니다. 신발을 빨리 신고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쓰고 있고 아예 병원용은 아예 따로 라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수술실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은 많이 병원 가시면 저도 이제 한의원에 자주 가는데요. 네네. 한의원 의사 선생님 간호사 다 이거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크록스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부츠죠. 네. 부츠도 있고 롱 부츠도 있고 쇼트 부츠, 겨울용 이런 거 다 있겠고요. 아예 슈즈가 있고요. 슈즈도 보면 여성용 이렇게 힐도 있잖아요. 힐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세요? 저는 편하다 그래서 이게 7cm 정도 되나 어쨌든 네. 힐인데 이제 네. 좀 이렇게 예뻐 보이고는 싶고 편하고도 싶고 해서 여행 갈 때 이거 많이 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샀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안 편해요. 다리가 아파요. 오래 신고 있으면.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네. 이렇게 체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 크록스가 왜 편하다는 그리고 거지? 또 여기에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웨딩용 슈즈 라인이 따로 있어요. 웨딩도 있어요? 웨딩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누가 웨딩을 저런 거 있냐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괌에 계시거나 괌에 사신 분 있잖아요. 네. 여름만 입고 네. 그런데는 뭐 정장 입고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웨딩용 슈즈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 보시면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크록스가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하나, 예. 예, 보면은 사실 크록스는 네. 이걸로 한 번 더 떴죠. 지비츠요. 예. 네, 지비츠는 우리나라에서도 있는데 많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미국 사이트들하면 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크록스와 지비츠를 이제 여러분들 쓰는 크록스에 막 끼워 붙이는 거거든요. 핀같이해서 붙이는데 이 여기서 넘어서서 신발용뿐만 아니라 보통 그 머리에도 붙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라인들이 엄청 확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용 또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 하나의 패션 같이 돼 있는 거죠. 특히 10대, 20대 뭐 젊은 층의 사이에서는. 지금 김 레전드님이 크록스는 캠핑 가서 신기 좋아요 하는데 이게 편해서 신기 좋은 건지 아니 앞서서 이제 물이 잘 빠져서 이제 구멍이 좀 나 있어서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제가 다리가 발바닥이 조금만 걸어도 되게 맞습니다. 평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예민한데 네. 저는 얼마 전에 다땡소에 가서 네. 3,000원짜리 슬리퍼를 팔아요, 다땡소에. 네네. 여러분, 그거 한번 사보세요. 진짜 편해요. 그리고 하나 더.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정말 편해요. 뭐, 크록스 저리 갑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이제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네. 이게 크록스가 좀 관심 있는 것이 네.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으시건 간에 크록스가 요번에 스테이 앳 홈 시절에 더 많이 팔렸어요. 왜요? 4월 올라 많이 팔렸는데 여기서 핵심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외부에서 못 계속. 나가는데. 아, 이거 못 나가니까 신는 네. 거죠. 이게 이제 외국 생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집에 있다 그러면 보통 구두를 많이 신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은 또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좀 더 편한 신발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온돌 문화잖아요. 바닥에 따끈따끈하거나 춥지 않지만 미국은 온돌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추운 데가 많아요. 바닥이. 근데 그걸 운동하다 보니까 그냥 가탕 보통 슬리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슬리퍼로 집에서 쓰는 실내화라 그러나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샀다는 거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치는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신발을 집에서도 많이 신고 이렇게 편한 슈즈를 원한다라는 니즈를 파악해서 저는 여록스 한번 개발해서 미국으로 진출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드네요. 본부장님 네. 크록스 관련해서 지금 보면 한 서베이 업체에서 조사를 한 브랜드 선호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나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네. 개인적으로 저도 크록스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 호불호가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잠깐 표를 보게 되면 네. 10대 선호 브랜드입니다. 네. 2017년 27위에서 갑자기 2018년 13위로 올라왔다가 작년에 7위까지 그 올라오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10대가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신발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분들 나는 도대체 이 신발을 신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저요. 예, 투자 관점에서 저도 그 중에 한 명 1위입니다. 심지어 하나 샀는데 불편하니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신발을 보면서 이게 왜 비쌀까라는 생각을 저도요. 이거 왜 비싸지? 뭔데? 한 가지 제가 이 신발을 사서 덕본 경우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있었죠? 물놀이 갔는데 신발이 둥둥 떠다져갖고 신발을, 신발을 찾는 거예요. 가라앉아버리면 못 찾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갔다가 아~ 떠다니는 거 보고 주워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아직까지 기억이 없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한번 네. 내가 투자 관점에 접근할 때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 그쵸. 바로 영웅문 글로벌 틀어놓으시면 예, 보시면 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준비한 거를 함께 영웅문 글로벌을 건데요. 통해서 여러분 예. 딱 보시면 일단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약간 좀 월봉 기준인데요. 이게 지금 2001년부터 2010년부터 2010년. 10년부터 네. 10년 동안 차트를 보시는 네네. 건데
주가가 쭉 가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온 구간을 왜 내려왔을까요, 여러분들? 왜 내려왔죠? 이마트에 가면 네. 대부분 중국산 유사품이 많았어요. 그렇죠. 모양은 네, 그러니까 사실 똑같죠. 그게 크록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신은 거예요. 근데 신어본 분들이 다르죠. 신어보면. 뭐가 다를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쿠션 자체가 다르고 네. 약간 그 발을 감싸고 도는 약간의 그런 착용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장성 부장님은 네. 개인적으로 크록스를 신으셨을 때 편한 거를 못 느끼셨다라고 네, 저는 하셨는데 딱 한 때만 신거든요. 아, 물놀이 갈 때.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약간의 착용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구분이 안 갔을 때는 주가가 빠졌어요. 아, 유사품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은 역시 크록스구나 하면서 아까 예, 말씀하시면서 또 다양한 수술용까지 제품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딱 보시면 감이 안 잡히겠지만 제가 우리의 0606 화면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하나의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크록스 같은 게 여러분들 매출이 중요할까요? 순이익이 중요할까요? 이게 막 성장하는 기업인가요? 신발이? 물론 성장해야겠죠. 중요하죠. 네, 성장이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많이 남는 어떤 순익적인 측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손익 계산서에서 네. 흔히 많이 보시는 영업이익을 갖다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딱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잘 아무래도 감이 안 오죠. 이거 같이 한번 겹쳐 갖고 보겠습니다. 한번 쭉 올린 다음에 손을 올리면 돼요. 확인. 예, 딱 한 다음에 보여주는 그림에서 그림을 좀 두껍게 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색깔로 갈까요 오늘은? 오늘은 뭐 원하시는 게 보라색으로 할까요? 보라색 네, 그냥 설정되어 있으니까 보게 되면 예.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움직이네요. 크록스에 대한 어떤 그 미리 좋아하는 분이든 싫어하는 분이든 내가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영업이 이렇게 가고 있고 실제 주가도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서 향후의 미래 움직임은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크록스가 물론 상대적으로 일반 뭐 구두나 이런 신발 대비해서 편할 수 있는데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 과거에 그 연인이 이제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네네. 한때는 크록스 신발을 신고 오게 되면 그 연애가 데이트가 깨졌던 굉장히 그 일조했던 신발 패션 테러리스트 네, 그렇죠. 완전 유명했던 신발이고요. 예, 이와 관련 되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쵸.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어쨌거나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관련해서 그러면 투자 의견이 어떻게 될지도 월가에서는 과연 네. 크록스를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 또 끝납니다. 네. 2633번인데요. 2633번을 네. 누르시면 투자 의견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2663. 죄송합니다. 제가 2663번. 헷갈릴 수 있죠. 네네. 2663번에 가시게 되면 크록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현재 주가가 네. 34달러 12센트로 보여주고 네. 있고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올라왔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매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 대부분의 40달러 이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에 비하면 한 20%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런 좋은 의견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매수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는 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싫어하지만 우리 여동원 앵커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요.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싫어한다라는 것보다 또 크록스 코리아 관계자분께서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싫어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럼 뭐죠? 그냥 이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는 실제로 이제 구입까지 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내가 그러니까 크록스에 대한 그런 편안함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았나 봐요. 이게 너무 높았어서 제가 야 이제 한 시간 이상 착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신발은 불편하니까 예, 그렇더라. 근데 뭐 에딘 씨 같은 경우 42달러 제시했네요. 그러면 스케쳐스는 어떻게 하세요? 스케쳐스는 아직 스케쳐스. 안 신어봤어요. 저는 스케쳐스 광팬이거든요. 근데 스케쳐스도 운동화 아니에요? 거기도 슬리퍼 나오나요? 운동화 안 나와요. 보통 스니커스죠. 스니커스 그러니까 네. 운동화. 스케쳐스는 어떻게 안 신어보셨다고요? 예, 안 신어봤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신발이 스케쳐스거든요. 편해요? 아까 불편하다고 그래서 네. 발을 편한 거는 뭐 따라갈 데가 없죠. 아, 저는 그 다이소 3,000원짜리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아니 여러분 그냥 여도훈한테 사기 한번 당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사보세요. 아니 제가 심지어 그 신발을 신어보고 너무 폭신하고 편해서 그 마트 가면은 한 9,000원짜리 그 신발들이 제가 있잖아요. 제가 내일 갖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수정이도 그거 신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내일 사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굳이 그 신발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발이 편해야 예, 몸이 맞습니다. 편안해집니다. 예. 그 관점에 있어서 크록스 예 개치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정말 크록스가 편하고 좋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유의 깊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는 종목 알려드림 이 시간 크록스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4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